어제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었었는데요. 첫 번째 파트는 그 사람들이 K가 이렇게 되게 한국도 똑같아요. 한국도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K-POP 이렇게 잘 되는 거야? K-드라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? 저희도 되게 어리둥절하는 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도대체 K-POP이 왜 이렇게 글로벌하게 되게 인기가 있고 성공을 할수 있었느냐?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면 그게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이나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좀 뭔가 인사이트 포인트가 있나.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었었고,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지금 K-POP이 어떻게 보면 넥스트죠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K-POP이 또 되게 잘 되고 있는데, 그러면은 K-POP의 넥스트를 위한 움직임은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새로운 테크놀로지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K-POP의 미래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그 우리가 디지털 휴먼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AI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K-POP이나 혹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어떤 미래를 좀 상상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뭐가 있나. 그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. 해외에서 특히 일본에서 발표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 생이 처음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꼭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었고, 또 일본에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사실 마케터들 만나면 제가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데, 또 일본에서도 똑같이 마케팅이라는 업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꼭 뵙고 싶다라고 했는데 너무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이번에 그런 좀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,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.